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입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로 사용할 정도로 대단히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많은 식민지 가운데 유독 유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전의 제국인 헬라가 고대 근동 전체를 다스릴 때 식민지 백성이 혁명을 일으켜 제국이 스스로 철수한 경우는 유대 민족이 거의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로마 제국은 유대를 다스림에 있어 세금은 철저히 거두어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종교 생활은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에 파견한 총독과 군단도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주둔시켰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도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19일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폐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가이사랴,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 고넬료의 집, 예루살렘,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옥,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고넬료, 고넬료의 하인들,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베드로, 할례자들, 바나바, 사울, 아가보, 헤롯왕, 야고보, 로데, 블라스도, 마가, 요한입니다. 누가는 앞서 누가복음 7장에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에서도 또 한 명의 백부장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했는데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즉시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택해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 그들을 요빠로 보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 날 베드로에게도 기도 시간에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율법에서 그만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 이후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새 계명과 새 언약의 시대가 온 것을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치밀하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 시간부터 베드로의 기도 시간까지 약 21시간 만에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두 사람이 약 50km를 찾아온 것입니다. 요바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56km 지점에 있으며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5km 지점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왕이 인조 항구를 축조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한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로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거대한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곳까지 와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로가 본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이후 바울의 기록으로 확증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고넬료의 요청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철저히 유대사회를 구속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던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 다가가는 일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법을 앞서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해야 할 베드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유대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들도 얼마 전 베드로와 같은 생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 차분히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했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자신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같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내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일은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의됩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산헤드린 공회 세력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의 수도였던 안디옥에서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안디옥은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은 셀루커스 왕조의 창건자 셀루커스 1세가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 헬라 제국 내에 16개의 안디옥을 건설했습니다. 그중 성경에 대표적으로 언급된 곳이
수리아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16개 안디옥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것으로 오늘날 터키의 동남쪽 시리아와의 국경 근처 오론테스강 왼쪽 기슭에 있는 안타키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남부 지역의 높은 고원지대로 소아시아 지방의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도로망이 잘 연결된 곳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러 차례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된 계기는 놀랍게도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전도하여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섬 출신의 레위지파 사람으로 본명은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로 불렸습니다. 그는 초기 교회의 유무상통의 시작을 튼튼히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인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파송으로 안디옥 교회로 갈 때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흉년을 예언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는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흉년을 일으켰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에 사는 이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깁니다. 이렇게 크게 부흥성장한 안디옥 교회는 세계선교센터가 되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며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도가 흩어졌는데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를 죽이며 더 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에서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로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로마에서 유학했고 로마 제국의 3대 황제인 칼리쿨라와 친분을 쌓은 덕분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의 칼날 아래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투옥은 2차 3차 산헤드린 공회 때 잡힌 후 세 번째 투옥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었다가 유월절 후에 공개재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계획한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헤롯은 이 일 후에 죽게 되는데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이 죽자 교회는 안정을 되찾고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흥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